비결 만나보겠습니다. 208회 13년. 208회 13년. 뭔가 암호 같은 숫자인데 해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 첫 번째 208회는 저 역시도 제 자신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.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6개월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공연이 208회에 달했어요. 네. 근데 한 해도 제가 아프지 않고 거르지 않고 공연했던 거 정말 몇 개월 동안 하셨나요? 어떻게 보면 살짝 감기 기운이 초기 감기 기운이 있은 적도 있었는데요. 네. 우선은 저는 이제 20여 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노래 틀리고 대사 틀리고 춤을 틀리는 거는 그닥 창피하진 않아요. 이제 네. 그거를 제가 센스 있게 다른 부분에서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아픈 거가 제일 창피하더라고요. 건강 관리 시간. 예, 건강 관리를 못해서 뭐 목이 쉬었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혹은 제가 운동하다가 뭐 어디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배우로서 가장 많이 창피하더라고요. 정말 프로의 자세가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조금 혹여 아프더라도 누가 그 아픈 걸 눈치챌까봐 오늘 뭐 괜찮아요? 이러면 왜 내 목이 어때? 나 괜찮은데? 더 괜찮다고 네, 이렇게 숨길 만큼 네. 그렇게 한번 공연을 해서 무사히 잘 끝낸 적은 있지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함께 공연을 봤던 관객들이 눈치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럴까요? 최정원 씨 하면 맘마미아부터 떠오르거든요. 네. 맘마미아로 국위 선양 제대로 하셨던데요? 네, 2008년도입니다. 네. 그 아바의 초청으로 스웨덴의 말레라는 곳에서 큰 돔에서 갈라 콘서트가 있었었는데 네. 그때 그 맘마미아가 전 세계 200개 넘는 도시에서 올려졌어요. 네. 그 중에 도나 또 타냐 로지 이 세 명을 초청해서 그 아바의 무대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갈라 콘서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도나라는 명칭으로 제가 한국에서 그 도나 역구를 뽑혀서 스웨덴에서 일주일 동안 콘서트를 하고 왔습니다.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공연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와 네. 굉장하네요. 잊지 못할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. 다녀와서 제가 도나라는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자긍심,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고 사실은 아바가 스웨덴의 그룹이고 네. 또 이 맘마미아 뮤지컬이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에서 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한국의 맘마미아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먼지일 수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뮤지컬 맘마미아 나오는 노래를 부르고 기립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다 보니까 네. 야, 난 대한민국 배우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.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. 네. 최정원 씨는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도나입니다. 네. 그럼 208회라는 숫자는 거기서 이제 설명이 되고 네, 13년은 어디서 나온 숫자죠? 네, 이 작품은 이제 최근에 네. 가장 최근에 끝난 작품 뮤지컬 시카고라는 작품에 13년 동안 한 해 한 번도 이제 시즌도 거르지 않고 출연을 했다는 의미인데요. 네. 13년 동안 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뮤지컬 시카고는 두 여배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뮤지컬이에요. 락시아트와 벨마 켈리. 네.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들.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연 때는 락시아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고 실제로 그 작품 그 역할로 2001년도에는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처음으로 받게 된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인물이었어요. 네. 그렇게 시카고라는 작품을 만났고 2007년도부터는 뮤지컬 배우 우리 옥주연 씨가 네. 락시아트를 이제 꿰차면서 저는 이제 벨마 켈리라는 역할로 현재 2013년까지 공연을 해왔죠. 그렇게 한 작품을 13년 동안 해온 배우가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13년이라는 세월 또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
다가오는 숫자입니다. 이번 작품은 고스트의 네. 사랑과 영혼에 네. 우피 골드버그 역할을 맡으셨잖아요. 네. 그런데 사실 저 우피 골드버그 하면 좀 웃기고 약간 못생긴 아줌마 이런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데 네. 최정훈 씨가 맡기에는 조금 글쎄요. 약간 작은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자, 어린 시절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토끼가 아님에도 토끼 역할을 했었고 네. 할아버지가 아닌데도 할아버지 흉내를 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못생겨 보일까? 또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? 어떻게 하면 금세 울지? 어떻게 하면 1초 안에 울지? 이런 생각을 했던 때로 돌아가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많이 제 표정도 좀 많이 이렇게 조금 과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재미있는 느낌들을 많이 살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주연 배우로서 네. 드라마틱하고 또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을 조금 빼내고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줌마 같은 그러면서도 조금 재치 있는 유머러스한 그런 오다웨 브라운이 탄생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사실 조연이나 네. 앙상블이어도 저는 굳이 나는 꼭 주연을 해야 되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가진 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좀 주로 주연 쪽을 많이 했었고 또 좋은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네. 어찌 보면 제 배우 인생의 이 오다웨 브라운은 굉장히 다시 한번 제2의 연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. 네. 변신의 귀재처럼 늘 새로움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지금의 또 최정원 씨를 있게 한 비결 중에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마지막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.